표가 찌롱. 자, 마지막 곡이었어요. 시작. 자, 그럼 여기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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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면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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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자야. 앵콜, 앵콜, 앵콜. 너무 잘한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쉬워해주니까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어떤 애들인지 이름 모르죠, 저희? 저희 이름 알아요? 네, 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저 알아요? 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누군지는 알고 춤을 봐야지, 그죠? 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화이트보드에 들고 있는 거는 저희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계정이고요. 미안해. 제일 위에 있는 지미0504는 이 친구의 인스타그램이고요. 김효진이라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4명 중에서 맏언니를 맡고 있고요. 네, 나이가 제일 많아요. 너무 잘해요. 몇 살이야? 17살이라고? 얼마 차이 안 난다. 우리 한 2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아, 그래 보여? 너 진짜 사회생활 잘하겠다, 너. 크게 되래야, 정말. 네, 그래서 얘는 19살이고요. 저는 2달 정도 생일이 느려서 얘보다 동생인데, 저도, 네, 19살이고요. 얘가 17살이 동갑이야. 얘 17살, 막내거든. 그리고 중간이 얘거든요. 어쨌든 자, 저기 두 번째에 보면은 그 KYU0127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 친구의 아이디고요. 이 친구는 카가와유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적혀 있는 욱스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는 저희 팀의 막내를 맡고 있고요. 이찬욱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맨 밑에 적혀있는 신화27이라고 읽으면 되는 이거는 제 거고요. 저는 강신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일요일인데도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굉장히 한 6,000명은 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또 신나는 곡으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희 이렇게 인스타 검색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통을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예요. 이거는 티박스거든요. Do you know 티박스? Do you know 티박스? Yeah. Please tip. Tip please. Yea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tip please 하고 다가가면은 빨리 hurry up, hurry up. Thank you, yeah.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가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예, 요렇게 하이파이브를 하고요. 저희가 감사해요. Thank you. 하트, I love you. 예, 요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서로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기부앤 테이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다가 일단 둘 테니까, 나 모금하고 싶은데 하시면 이렇게 톡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분들만 하시면 돼요. 네, 하기 싫으면 저희가 살짝 째려보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그만해? 오케이, 죄송합니다. 에이, 죄송해요. 말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다음 이제 저희 진짜 마지막 곡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같이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또 뭐니 뭐니 해도 약간 피날레는 또 싸이 아니겠습니까? 네, 싸이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때때랄라이 때 때때랄라이 때 베이비 때때랄라이 때
Oh, sorry. Oh my god, yeah. 오늘 마이크 역시 왜 이렇게 심하실까, 우리 형님? 바로 이어서 텐텍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즐겨주세요. 우리 다시 웃고 읽고 지지고 먹고 Let's get lost.